저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의 입자물리 현상론 연구실의 정성훈 교수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연구하는 입자 현상론은 초기 우주나 우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현상들을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모르는 것, 아직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현상들을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신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암흑물질과 같은 것들은 우주의 수수께끼로 남아있는데요. 우주 전체 에너지의 25%나 차지하지만 그 존재가 간접적으로만 확인이 되었고 직접 관측된 적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다양한 상상들, 가능성들을 저희는 해보고 있고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주의 지평선, 수평선 너머에 어떤 우주의 모습이 있을지 가볼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걸 알게 되면 우주의 근본 위치도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세계가 미래에는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 목표, 희망을 가지고 온갖 상상들을 하고 있는 연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입자물리 현상론 연구실의 그 석박통합 과정으로 있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입자물리학 현상론 연구실에 있는 석박통합과정 최한길이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 연구실에서 다루는 분야는 그 입자물리, 우주론, 그 다음에 암흑물질, 중력파나 중력렌즈 현상까지도 다루고요. 얼핏 들어서는 조금 중구난방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주론과 입자물리는 초기 우주에서 연결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암흑물질은 우주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니까 우주론의 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중력파나 중력렌즈 현상은 빛으로는 볼 수 없는 암흑물질을 보는 하나의 우리가 그 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여러 분야가 유기적으로 일종의 재병합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분야의 현상론을 연구를 하는 건 뭐냐면은 실험과 이론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론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실험은 어떤 거냐, 아니면 반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실험 결과가 이론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해주고 있냐, 이거를 알아내고 이해하는 게 우리가 하는 연구입니다. 저희 둘은 이제 주로 중력 현상을 입자 물리학 현상과 연결시켜서 연구하고요. 지금 사실 저희 연구실 인원이 총 4명인데 이제 학생들이 저희 둘은 중력을 하지만 이제 나머지 둘은 이제 입자 물리학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암흑물질에 저희는 관심이 많은데요. 중력 현상과 이제 입자 물리학 현상이 가장 대립하는 부분이 암흑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암흑물질은 빛과 전혀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요. 그 성질을 밝히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암흑물질의 존재가 밝혀진 지는 이제 수십 년이 지났는데 저희가 그게 뭐로 구성되는지 전혀 몰라요. 아직까지도.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중력파가 비밀을 풀 단서가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실 역사가 짧아서 전설이나 일화 같은 게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농담 삼아서 전설을 직접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실 소개 인터뷰를 한 학생들은 훌륭한 과학자가 된다는 전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뭔가 재밌고 신기한 거에 끌리는 학생이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의외로 이제 물리학 에 대한 고정관념과 안 맞을 수 있는데 뭔가 쉽게 질린 학생이 의외로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현상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어디 한 곳에 이제 파고드는 그런 성격이 좀 단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매번 새로운 걸 추구하는 학생이 정말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우주의 비밀을 실험적으로 접근 가능한 영역과 방법에서 풀어보고 싶은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주가 궁금한데 물리학을 좋아하고요. 수학도 좋아하는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물리를 수학보다는 더 좋아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 각자 한 명씩 맡아서 솔직히 썼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다양한 분야를 하기 때문에 이제 각자 맡은 외의 수직은 잘 몰라요. 제가 맡은 수직은 제 기준으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수직인데 제가 연구하는 중력 렌즈, 암흑물질의 중력 렌즈에 대한 방식입니다. 이제 뒤에 딱 한 줄 적었습니다. 그 G뮤뉴는 8파이 T뮤뉴. 이거는 확률적이지 않은 모든 자연현상을 기술하는 식입니다. 그 왼편으로 보이시는 식은 이제 확률적인 자연현상에 대한 식입니다. 지금 연구하고 계신 건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중력을 연구하면은 지금 아인슈타인 장방정식이라고 불리는 식인데요. 저게 중력현상을 기술한 그 자체입니다. 뉴턴 역학의 F의 MA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 마이크 쓰세요. 네. 네,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시지?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좀 드릴게요. 예.
너무 친해 보이는데? 이제 김태훈 학생이 이제 말씀해 주신 식은 이제 중력에 대한 방정식이고요.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이제 영역 중에 우주를 구성한 가장 작은 이제 구성원들의 이제 상호작용과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기술하는 방정식들이고요. 저는 이제 마찬가지로 정성훈 교수님 입자물리 현상론 연구실에서 석박통합 과정을 밟고 있는 이정환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물리학에 대한 꿈을 꿀 때만 해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근본적인 물리학, 이제 굉장히 엄청 심오한 물리학을 상상하면서 이제 물리학과에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물리학 그렇게 심오한 학문이 아니에요. 이제 물리학은 좀 더 우리 가까이에 있고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을 잘하고 싶으면 그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위에 있는 현상들, 예컨대 이제 밤길에 이제 가다가 이제 전조등 같은 걸 보면은 막 빛이 퍼져 보이잖아요. 어떤 빛은 안 퍼져 보이고, 그럼 왜 퍼져 보이지? 그런 질문이라던가 되게 유명한 질문이자면 왜 하늘은 파란가? 그런 간단한 질문이라든지 사실은 이 간단한 질문조차 이제 저희가 대학을 4년 동안 다녀도 물리학과에 4년 동안 배워도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리학 공부하시면은 좋은 물리학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로 없는데 공부 열심히 하셔서 학계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부생 때 학교 선배들의 뭐 영향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교환 학생의 경험이 계기가 돼서 입자물리 입문을 하게 되었고 어려웠지만 그래서 오히려 또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걸 다루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진입 장벽도 있었고 공부할 것이 많았고 뭐 수학적이기도 하고 철학적이기도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 슬럼프가 없는 사람은 없고 저도 많이 겪었고 운동선수들을 봐도 슬럼프를 안 겪는 선수들은 없는데 훌륭한 학자나 훌륭한 운동선수라면 슬럼프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그 회복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 슬럼프가 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쉴 때는 쉬고 또 친구들 만나고 하다 보면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차이가 이매지널 파트를 줘서 이게 결국 다이어그램 합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점심은 뭘 먹어?